나가. 교수님. 교수 물로 보니까 물 먹였구나. 그렇게 우스워 보이면 네가 교수해. 아닙니다. 안 나가? 그럼 내가 나가지. 제가 나가겠습니다. 앞으로 어떤 수술방에도 못 들어갈 거야.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공이 4년 차면 어디 가서 펠로 할 건지 걱정이나 해. 펠로 선생 불러. 내가 너 때문에 저런 수술 딱까리까지 해야 되냐? 어? 죄송합니다. 안 그래도 사람 없어 죽겠는데. 우린 뭐 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? 그냥 못 본 척 하면 되는 거지. 시했으니까 여기 와서 전공이 하는 거지. 회원대 출신 어림도 없는 거 알지? 알아서 겨야지, 답답한 놈아. 오늘이지, 징계위원회. 네.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잘 생각해라. 어른 심장만 보다가 오랜만에 소아 수술을 하려니 왜 이렇게 안 보이냐. 혈관이 왜 이래, 이건가. 아, 이거구나. 아, 역시 아직 감을 잃지 않았어. 교수님, 그 에올타 같은데요? 어? 이게 뭐란다 그래? 피디 해봤어? 아니요, 근데 에올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이 자식, PDA 수술 처음 들어온 놈의 말이 많아. 폐나 잘 제끼고 있어, 실크. 아, 오케이. 요즘 젊은 의사들은 우리 때랑 다르게 참 맹랑한 구석이 있어. 부탁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자, 교수님. 아, 오늘 순댓국 어때? 오레스트예요. 황 교수님께 연락해주세요. 빨리요. 네. 황 교수님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어레스트라니. 손 바꿔주세요. 아무래도 아까 수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뭐? 지금이라도 다시 열어서. 나 흉부외과 교수 황진철이야. 네가 뭔데 다시 열어라 말라야. 지금 당장 에코 확인하고 다시 열어야 됩니다. 시간이 없습니다. 닥쳐주세요. 잘 들어. 수술은 문제 없었어. 알겠어? 다시 열어야 됩니다.